큐랩에선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영상 큐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큐를 만들기 전에 어디로 송출을 하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어야겠죠. 큐랩을 쓰는 이유는 프로젝터 같은 외장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공연 중 정해진 큐에 맞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큐랩 전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큐랩의 설정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에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영상 큐에 대한 설정을 할 거니까 비디오라는 탭으로 들어와 주세요. 비디오 서페이스라고 쓰여진 창에 서페이스 1이라고 하나가 뜨는데요. 이건 지금 보고 있는 제 모니터 기본 화면이 잡혀 있는 거예요. 추가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New Empty Surface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또 하나의 창이 새로 뜨는데 이 창의 왼쪽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추가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따로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이렇게만 뜨는데 추가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다면 연결된 장치의 모델명 혹은 디스플레이 등의 이름으로 장치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iMac으로 기본 설정을 해볼 건데 iMac을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 그리드 화면에 그리드 밖으로 한참 벗어나 있는 iMac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그리드의 사이즈 역시 내가 선택한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사이즈 수정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 입력된 숫자를 직접 수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잡혀있는 iMac의 해상도가 2880x1620이니까 똑같이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리드가 화면과 맞았다면 이제 왼쪽에 빨간색 버튼으로 해당 창을 나와주시면 돼요. 미디어 서페이스 창에 방금 연결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서페이스 2가 잡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Done 버튼을 눌러서 해당 설정을 마무리하고 큐랩 기본 화면에 원하는 큐를 드래그해서 추가해주세요. 추가한 큐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에디트 창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앤 지오메트리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비디오 서페이스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를 클릭하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서페이스 1이 아니라 방금 새로 추가한 서페이스 2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페이스 설정이 끝난 상태에서 해당 큐를 플레이하면 추가 설정한 외장 디스플레이로 영상이 송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큐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큐를 모두 아웃하고 싶으면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